안녕하세요. 언더캐주얼카이브 칠치입니다. 오밤중에 갑자기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저희 뉴스 게시판 보시면은 항상 뉴스들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항상 이제 조금 덜 관심 가는 것부터 보는 게 재밌겠죠. 맥북에어 리프레시 발표예요. 맥북에어가 레티나가 붙은 거에 되면서 맥북에어가 부활을 했는데 이번에는 16인치 맥북 프로에 들어갔던 매직 키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매직 키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타이핑 감도가 암인데 내구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많이 보고가 된 나비형 키보드 대신에 매직 키보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10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됐고요. 스토리지 최대 용량도 1.5테라에서 2테라로 늘어났고요.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이거는 미국 달러로 볼 때 더 감동적인 가격인데 999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즘 환율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애플은 자기네 멋대로 환율을 정하죠. 그래서 132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999가 132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똑같아요. 13.3인치고요. HD 카메라 있고요. 10세대 i3, i5, i7인데 i3는 듀얼 코어, i5랑 7은 쿼드 코어입니다. 아이리스 플러스고요. 최대 16기가 램. 그리고 이 메모리 클럭도 많이 올라갔어요. LPDDR3였던 게 LPDDR4X가 됐고 클럭이 이제 3733MHz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2테라 SSD. 배터리는 조금 줄었던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요건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차이 없어요. 이제는 뭐 6K로 썬더볼트까지 뽑을 수 있고 뭐 그 정도인데 뭐 그래요. 뭐 와이파이 6도 안 들어갔고 그냥 이거는 리프레시인데 매직 키보드가 들어간 게 제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을 봅시다. 다음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그거에 쓸 수 있는 매직 키보드인데 아이패드 프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아이패드 프로 신형이 11인치와 12.9인치 두 개인데 사실 바로 전세대 거랑 얼핏 보면은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요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요렇게 있죠.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3D TOF 카메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의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어요. 레이더를 잘못 말한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가 맞습니다. 빛을 이용한 라이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AR에 많이 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구 배치를 이렇게 미리 해볼 수 있다 같은 것들이 훨씬 정교하고 더 정확해지는 건데 사실 애플은 아이패드를 일반 사용자도 일반 사용자인데 보다 전문 분야에 쓰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라고 많이들 부르는 텐데 산업용으로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코치 같은 사람들이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이 자세가 어떤지 그냥 카메라로 구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실제 어디까지가 팔이고 어디까지가 몸인지를 구분하는 이런 정교한 걸 통해서 뭐 자세를 교정을 한다든지 전문적인 용도까지 염두에 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 초광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f1.8 광각 카메라는 들어가 있고 10메가픽셀의 f2.4 125도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패드를 들고서는 사진을 찍는 게 자주 쓰는 용도는 아닌데 여행 다녀보시면은 이 아이패드를 들고 찍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여행 다닐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아이폰도 그랬고 아마 이번 아이패드 똑같을 것 같은데 이미 촬영을 해놓고 그 더 넓은 프레임 이 밖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했을 때 이미 저장된 거를 쭉 확대해가지고 자동으로 합성해서 넓혀주는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칩셋이 A12Z 바이오닉이 됐어요. 원래 A12X였잖아요. 당연히 A13X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A12Z가 됐어요. 대부분 PC보다 빠른 칩셋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항상 하던 얘기고 요거는 킹리적 가심으로 봤을 때 이것이 토사구 패드 새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폼팩터 자체도 별로 변하지 않았고 추가된 기능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칩셋도 한 세대가 넘어간 게 아니고 A12Z가 된 거니까 요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용량도 64기가에서 128기가로 올랐어요. 참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오래 걸렸습니다. 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태블릿에서 64기가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이제 드디어 128, 256, 512, 1테라 이렇게 갑니다. 램이 어떻게 되느냐, 전 거는 1테라만 6기가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4기가였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방금 발표됐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조금 줄었는데 사용시간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무게도 조금 무거워졌는데 크기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가격이 원래 99만원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120만 9천원이 됐고요. 셀룰러는 122만 9천원이에요. 작은 게 큰 거는 129만 9천원에서 시작해서 셀룰러가 149만 9천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나머지 스토리지들은 더 싸졌어요. 사실 이거는 나머지 스토리지가 싸졌다기보다는 원래 이 가격이었던 게 중간에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다, 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들은 동일해요. 사실 디스플레이 면에서 이번에 미니 LED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DCI-P3 HDR를
지원하는 초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600니트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토사구 패드 생각이 나는 게 토사구 팽 아이패드 토사구 패드 생각이 나는 게 연말에 미니 LED가 들어간 신제품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18W 고속 충전도 똑같고요. USB-C도 똑같고요. 이번에 와이파이 6 추가됐고요.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보던 아이패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뭔가 요상한 게 생기죠. 트랙패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보면 돼요. 애플 트랙패드 탑재 매직 키보드 발표인데 이게 매직 키보드예요. 사실 애플이 매직 키보드라는 이름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매직 마우스, 매직 키보드, 매직 트랙패드, 매직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애플은 요거를 둥둥 떠 있다고 했는데 이건 둥둥 떠 있다라는 표현은 좀 소위 말해서 뇌절인 것 같고요. 여기에 경첩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하나 두 가지 각도로밖에 고정을 못했던 거가 이제는 여기 경첩이 이제 좀 빡빡한 경첩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 고정이 되는 거죠. 빡빡한 경첩이 추가가 돼가지고 어느 위치에서건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뭐 떠 있다는 거는 좀 어풍이 심한 것 같고 그거보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에 트랙패드죠. 이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커서가 조금 둥그스름한 그냥 마우스 모양 커서가 아니라 둥그스름한 동글뱅이 커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버튼들 그러니까 여기 위로 가면은 요런 버튼들을 갈 때 요 커서를 갖다가 요 키보드를 갈 때 포커스가 옮겨지는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커서를 여기까지 가가지고 미세하게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듯한 인터페이스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원통형의 여기 끝에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 패스스루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로 꽂아서 이렇게 애플식 표현으로 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선을 연결하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거로 충전을 하고요. 그럼 남는 거에는 뭘 하냐?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뭐 USB니까 당연히 허브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여기다 충전 끼우고 여기다가 뭐 메모리를 끼운다든지 뭐 다른 액세서리를 끼운다든지 해가지고 모니터를 끼울 수도 있고요. 사용을 그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이번엔 백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동안 애플 키보드가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뭐 눌리는 감은 사실 뭐 저는 그 정도면 휴대용 키보드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라이트가 없다는 점이 완전히 외워가지고 쓰지 못하는 분들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PC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키보드를 완전히 외우지 않은 경우에 이게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백라이트가 드디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애플이 당연히 상식적인 가격에 내놓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11인치용이 389,000원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키보드 액세서리가 389,000원 말하면서도 황당하네. 그리고 12.9인치는 449,000원입니다. 449,000원이면 다른 데까지 안 가고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기네 걸 사도 아이패드 우리 저렴이 아이패드를 하나 사시고도 요거는 5월 중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신형을 구매를 하셔도 젤을 바로 구매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 예전에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뉴 딱지가 붙어있기는 한데 이 뒤에 구멍이 원래 이렇게 길다랗게 뚫려있던 게 네모랗게 뚫려있다는 거 이외에는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놓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냥 홍보 영상이 되게 뭐 애플은 항상 잘 나오지만 홍보 영상이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와가지고 처음에 보고서 오 이러고서 막 오 대박 내 아이패드 억울해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거는 왠지 1년이 안 되어서 신제품이 새로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킹리적 가심이 드는데 뭐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요걸 사는 사람이 승리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직 키보드는 물론 실제로 만나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와 키감도 좋고 1mm 키피치래요 풀사이즈 키보드에 와 키감도 좋고 백라이트도 이쁘게 들어오고 야 힌지도 되게 잘 만들었다 USB 요 원통에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뭐 원래 있던 디자인이긴 하지만 와 정말 멋지네 근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389,000원과 449,000원을 키보드 액세서리를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맥북 에어 리프레쉬는 뭐 키보드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예요. 이번에는 아이폰은 안 나왔네요. 사실 이 바로 밑에 이 슬프게 아이폰 9 플러스 모델도 존재해가지고 아이폰 SE 2, 아이폰 9, 다음 달 폰이었던 아이폰 9과 플러스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다행이에요. 아이폰 9까지 한 번에 나왔으면 저 과로로 쓰러질 뻔했는데 애플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하루에 저를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항상 그랬지만 최대한 빨리 구해가지고 요번에는 왠지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아직 안 만져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끝.